알아두면 쓸데많은 영국사 이야기. 24번째 이야기, 워털루 전투를 승리로 이끈 웰링턴 봉자. 1769년 6월 20일에 영국 런던의 아서가에는 아서웨즐리라는 사나이가 태어났습니다. 가족들은 끊임없이 울어대는 이 아이가 훗날 웰링턴 공작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같은 해에 지중해의 코르시카 섬에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역시 누구도 비쩍 마른 이 아이가 훗날 프랑스 제국의 황제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나중에 불구대천의 숙적이 될 두 사람이 같은 해에 태어난 것은 어쩌면 하늘이 정한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웰링턴은 10살이 되던 해에 이튼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성적이 최하위권을 맴돌자 그의 어머니는 크게 실망한 나머지 웰링턴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아들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포기한 채 총알받이 신세라도 면하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뜻밖에도 웰링턴은 군대에서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영국 육군장교로 임관했고 그 뒤에는 인도 총독으로 부임한 큰형을 따라 인도에 가서 저항운동을 진압하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특히 1803년에는 아사히에서 인도 대군과 싸워 승리를 거두면서 천부적인 군사적 자질을 입증했습니다. 1808년에 포르투갈인이 나폴레옹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자 웰링턴은 그들을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포르투갈에 상륙한 웰링턴은 수년 동안 탈라베라 전투, 살라만카 전투, 빅토리아 전투 등에서 나폴레옹 군을 연거푸 격파하면서 리베리아 반도는 네로라 하는 프랑스 장군들의 무덤이 됐습니다. 마침내 1814년 툴루즈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프랑스군을 완전히 내쫓았는데 이때 웰링턴은 혁혁한 전공을 세운 공적으로 웰링턴 공적으로 봉해졌습니다. 웰링턴은 포르투갈과 스페인 전투에서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특히 웰링턴은 적을 먼저 공격하지 않고 적이 아군을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전술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적군의 식량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이미 초토화된 농촌 지역으로 유인해 무찔렀던 것입니다. 아군의 병력 손실을 줄이면서 적군을 무찌를 수 있는 이 전술은 훗날 워털루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대적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1815년 지중해 엘바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나폴레옹이 신복들과 함께 탈출에 성공했고 사흘 뒤 나폴레옹이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연안에 상륙하자 수많은 추종자가 그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나폴레옹은 병사 50만 명으로 구성된 군대를 재편성했습니다. 마침 빈에서는 반불 동맹을 맺었던 동맹국들이 영토 문제로 탁상 공론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파리로 입성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각국의 대표들은 나폴레옹을 인류의 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영국,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은 제7차 반불 동맹을 조직하고 총 60만 대군을 배치했습니다. 반불 동맹군은 프로이센 육군 원수 그나이즈나우가 세운 작전 계획에 따라 세 갈래 길로 나누어 파리로 진격했습니다. 분산 공격을 하며 포위망을 좁혀 들어가면 나폴레옹이 꼼짝달싹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입니다. 반불 동맹군의 작전 계획은 곧 나폴레옹의 귀로 들어갔습니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나폴레옹은 이들의 군단을 선제 공격으로 무너뜨리며 동맹국들의 관계가 깨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병력을 집중시켜 웰링턴이 지휘하는 약 9만 5천명의 영국군과 블리허가 지휘하는 12만 프로이센군을 격파하기로 했습니다. 영국군과 프로이센군을 꺾은 후 나머지 국가 간의 정치적 갈등이나 변화를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2월 12일에 나폴레옹은 파리를 떠나 벨기에 국경지역으로 집결했고 2월 16일 프랑스 주력 부대 7만 명은 프로이센군을 향해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나머지 프랑스군 5만 명은 네이 원수의 지휘 아래 웰링턴이 이끄는 영국군과 교전을 벌였습니다. 격렬한 전투는 저녁까지 이어졌고 프랑스군은 전략 요충지인 리니 지역을 점령하고 프로이센군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프랑스군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잠시 경계가 허술해진 틈에 프로이센군이 포위망을 뚫고 후퇴했던 것입니다. 프로이센군을 철저하게 격파하지 못한 점은 워털루 전투에서의 패인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수비 전술의 기재였던 웰링턴은 나폴레옹이 반불 동맹군들을 선제 공격하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7일 오전에 블리허가 후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웰링턴은 나폴레옹의 다음 목표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네이가 이끄는 프랑스군의 저지선을 뚫고 벨기에 남동쪽 워털루로 철수했습니다. 프랑스군은 그 뒤를 바싹 쫓아갔지만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때문에 결국에는 추격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우 속의 워털루에 도착한 웰링턴은 워털루 남쪽의 구릉지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했습니다. 2월 17일 오전 11시에 유럽의 운명이 결정되는 결전이 마침내 시작됐습니다. 병력면에서 월등했던 프랑스군은 뭉땀짝할 사이에 영국군의 전진기지를 점령했습니다. 그야말로 프랑스군의 승리가 바로 코앞에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웰링턴이 미리 산등성이 뒤쪽에 내복시킨 보병사단이 돌격해 나와 육박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웰링턴의 정예 기병단이 협공작전을 펼치며 프랑스군을 조여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열세에 처한 프랑스군은 병사 3천여 명이 영국군의 포로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영국 기병대는 전세를 몰아 프랑스군의 포병대를 향해 돌격했습니다. 그러나 지원군과 합류한 프랑스 기병대와 보병대의 역공에 기병 2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양쪽 모두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지원병력의 손길이 절실해졌습니다. 최전방 부대에서는 후방의 웰링턴 공작에게 수차례 지원병력을 요청했지만 웰링턴 공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때 블리어가 이끄는 프로이센군 3만 명이 도착했습니다. 영국군의 지원군이 도착하자 압박감을 느낀 나폴레옹은 최후의 결전을 위해 자신의 근위사단을 투입했습니다. 나폴레옹 근위병 4천여 명이 기병대의 호위 아래 진격했지만 내복해 있던 영국 보병사단이 프랑스군의 측면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영국군이 함성을 지르며 튀어나와 프랑스군에게 결정적인 반격을 가했습니다. 결국 프랑스군은 패퇴하고 나폴레옹은 근위대의 호위를 받으며 가까스로 파리로 도망쳤습니다. 워털루 전투에서 웰링턴의 영국군은 1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8천여 명이 포로로 잡혔으며 블리허의 프로이센군도 7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프랑스군 역시 정예 병사 2만 5천 명이 목숨을 잃고 8천여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참담했던 전투였던 만큼 워털루 평원은 온통 널브러진 시체로 뒤덮였습니다. 워털루 전투가 끝나고 한 달 후 나폴레옹은 대서양의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어 1821년 그곳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반면에 웰링턴은 영웅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온 뒤 총리와 외교장관, 육군 총사령관을 역임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군사사가 플러는 서양군사사에서 워털루 전투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트라팔가 해전이 집을 짓기 위한 주춧돌이었다면 워털루 전투는 마지막 지붕을 덮기 위한 석가래였다. 최고의 명장 웰링턴은 견고한 수비 전략으로 무적 나폴레옹을 쓰러뜨리고 영국이 향후 2세기 동안 세계 패권을 차지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집회 속의 웰링턴 공작. 워털루 전투 이후 영국으로 돌아온 웰링턴 공작은 영국 총리와 외무장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관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웰링턴 공작은 점차 엄한해졌습니다. 어느 날 웰링턴 공작은 국왕과 격렬한 말다툼을 벌인 끝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국왕이 웰링턴, 감히 국왕 앞에서 이게 무슨 무례인가? 라고 호통치자 주변의 대신들이 만류하며 폐하, 나폴레옹도 우습게 보는 웰링턴 공작이 어찌 폐하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1970년에 웰링턴 공작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해 영국 중앙은행은 웰링턴 공작의 두상이 새겨진 5파운드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이런 영광을 누린 이는 엘리자베스 여왕과 같은 군주나 뉴턴, 셰익스피어와 같은 위대한 과학자와 문학 거장뿐이었습니다. 25번째 이야기, 실패했지만 큰 의미를 가진 로버트 우원의 유하모니 공동체로 이어집니다.